종류의 박수 한번 쳐주세요. 하나, 둘, 하나, 둘. 아, 두 번 다시. 아, 못할 사람. 가슴 찢어지는 아픔이 와도 영천만 사랑할래요. 요거. 너무 혹시 듣고 싶으면 다 들려드릴 거예요, 오늘. 어떤 거요? 청풍명월. 그 오라버니 혼자 이렇게 앞으로 좀 와보세요. 응. 자, 제가 노래를 부르는 동안 금잔디를 바라보지 마시고 앞을 보시고 같이 함께 저랑 이렇게 손을 흔들어 주시고 위아래 이렇게 흔들어. 예, 그렇죠, 그렇죠. 아, 좋아요. 자, 그렇게. 자, 대나무 옥순봉아 거북이 구단봉아 띄워놓고 아름다운 꽃봉오리 영천시에 빠져있네. 여기까지 고맙습니다. 아니, 저 오라버니 어디서 오신 거야? 저 오라버니 아니셨으면 오늘 무대 재미없을 뻔했어. 우리 에? 홍도야 울지 마라? 그건 금잔디 노래가 아니잖아요. 홍도야 울지 마라 잔디가 있다 아내에게 나갈 길을 너는 지켜라. 오늘 이곳이 특별한 자리이기 때문에 원하시는 걸 다 들려드릴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뭐 제 노래가 아닌 홍도야 오지 마라까지 한번 들려드렸고요. 오늘 또 이곳까지 노란 조끼를 입고 금잔디 팬클럽 여러분들 전국에서 또 이렇게 달려와 주셨어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앵콜도 주셨으니까 마지막 한 곡 더 불러드릴 텐데, 제 노래 중에 신사랑 고개라는 노래를 불러드릴 거예요. 요 노래 중간중간 예전에 그 울며 불며 헤어지던 눈물고개, 미아리고개라는 고개가 있었대요. 근데 요즘은 시대가 바뀌어서 갈 테면 가, 니 말고 쎄고 쎈 게 남자야 뭐 하는 신사랑고개로 변했다고 해서 불러볼 건데, 여러분들이 해주셔야 될 일이 중간중간 노래 중간마다 미아리 눈물고개 님이 남던 이별고개 요 부분이 나와요. 요 부분은 여러분들이 불러주셔야 되는 대목이에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안 불러주시면 중간에 노래가 끊기고 저는 내려갈 거고요. 같이 불러주시면 노래 완곡을 다 열심히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곡 신사랑곡에 전해드리면서 저는 다음을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좋은 시간 되세요. 고맙습니다.